점수에 xy가 있는데 ex 플러스 y는 5를 만족시킬 때 x에 대한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요. 이거 해의 개수구나 그래서 해의 개수. 해의 개수. 점수 xy야? 점수 네. xy? 이걸 만족시킬 때? 일단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풀어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벌써 몇 개나 나왔어? 두 개나 나왔지. 이거 지금 골치 아프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만 하면 돼. 방정식 불변이에요.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네가 어디든 어떤 몇차 방정식과 몇차 함수를 공부하든 마찬가지야. 방정식에서의 미지수의 개수는 어떤 걸 좋을까? 네? 미지수의 개수는 한 개.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.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.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경우가 내신에서 연립 방정식 할 때. 활용 같은 거할 때. 이해가?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돼서 이제 그걸 졸업하면 어떡해? 그 연립 방정식 또 미지수 한 개로 풀수 있으면 한 개로 푸는 게 좋은 거야.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. 소거시켜주면 소거시키지라. 소거시켜주라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럼 예린이 봐봐. 여기서 y나 x 소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? 있어. 있는 힌트가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. 이해가? 무슨 뜻이냐? 얘를 y는 에서 풀어줘 버리면 5-2x지. 맞니 안 맞니? 맞아요? 요 y 대신에 이걸 갖다 넣는다고 가정해봐. 그럼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오겠지. 얘는 오케이? 오케이. 그러면 9x, 3x, 마이너스 9, 3x, 마이너스 9가 y 대신에 이걸 넣어버리면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,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? 3x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,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.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온 거죠. 그것도 연립부등식. 이거 문제 풀때 어떻게 푸는데? 그냥 1번, 그냥 2번 이렇게 풀면 되고. 그지? 여기까지 했어, 혹시? 보자, 여기까지. 여기 x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? 5x가 될 것이고,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? 10 이렇게 나오고, x는 어떻게? 이거 이토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2x 넘어가 버리면 여기 4x 나오겠네요. 여긴 4x, 5 넘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. 그럼 x는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요. 이거 하고 이거 푼 거야? 푼 거? 푼거 네가 풀면 되지. 이거 두개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, 그 다음 2.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. 맞니? 마이너스 1 포함하면 돼, 안 돼? 안 되지? 마이너스 포함 안 되니까 얼마부터? 0, 1, 2. 해의 개수 몇 개? 세 개.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. 정수라고 했습니다. 주영아, 네? 자연수라고 하면 XY가 자연수래. 네. 그러면 답은 몇 개? 자연수가요? 두 개죠. 두 개지, 그치? 자연수에는 0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. 소수에는 1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. 소수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. 약수의 개수가 몇 개? 두 개인 수. 1 들어가면 안 돼. 너희들 많이 헷갈리니까 놓치지 마. 예린아 이해 가는 거 이해 갔어 진짜?